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거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곧 열매가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이는 기관차와 또 객차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관차 뒤에 객차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은 기관차에 해당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기관차가 뒤에 객차를 연결하면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객차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천국에 갈 때까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도 죽은 사랑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